where Taeyang is from, mm-hmm. and it should be in about an hour to 30 minutes, so be on the lookout for that. Bye! 다들 무슨 말을 하나도 안 알겠죠? 아, 네, 본토 발음. 본토 발음. 오케이, 그냥 다들 오케이, 하. 아, 혹시 그러면 딥분들은 해외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저 일본 갔다 왔어요. 언니, 언니 일본에서 그러면은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타코야끼. 타코야끼. 맞아. 제가 타코야끼 좋아해요, 진짜. 진짜 네, 좋아요. 제가 진짜 타코야끼 기계가 있을 정도로 타코야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 갔을 때 제일 기대했던 게 타코야끼고 기대에 부응이 됐던 것도 타코야끼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타코야끼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뭐 진짜요? 네. 진짜요? 그럼 종류별로 그러니까, 되는 건가? 그렇죠. 어 대박. 막 토핑도 위에 치즈, 뭐 파, 막 이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술집이에요 술집. 어. 그러니까 우리 파전집처럼. 아, 당연하죠. 다행은 가빈 언니는 주당이 아니에요. 네. 이미 자 본인이 아, 말했어요. 아, 술 이미지가 이제 어 역시 열매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대박이었다고 일본에서. 아니 가빈 언니가 진짜 닭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숙소에 들어왔었을 때부터 타코야키 기계를 그거를 갖고 들어가지고 얘들아 이거 우리 해 먹자고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재료란 재료는 다 사가지고 냉장고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맞아요. 응. 근데 웃긴 거는 다 샀는데 어. 중요한 그 문어를 안 못 사가지고 못 먹었어요. 문어가 없어. 타코야키 세트를 시켰어요. 맞아. 그 업체가 타코야키 세트인데 타코가 없어요. 문어가 없어요. 막 가루 그런 것만 있고. 아직 못 만들어 먹었어요. 해먹어야 되는데 빨리 얘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게 그때 다이어트를 딱 해야 되는 시기였어가지고 더더욱 참자고 해가지고 지금 재료가 냉장고에 있나요? 있는 걸 봤어. 근데 아마 있어? 버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어 맞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 뭐야 그 다랑어포? 다랑어? 같이 오신 거라는 거. 가랑 뭐지? 뭐라 하더라? 혹시 여기 오나 뜨거운 거 위에 얹으면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거. 그럼 예은이는 해외 나가본 적 있어? 아니요 저는 이번 중국 처음이에요. 까치오네.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대되는 거 있어? 중국 기대되는 거요? 어 사실 그런 게 궁금하긴 해요. 막 벌레 그런 거. 벌레 음식? 먹는 거 그게 궁금하긴 해요. 제가 벌레 음식 진짜 있어? 먹는데 있지 아, 않아요? 저도 중국을 갔다 왔었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막 판다고들 하시는데 갔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저 이거 지방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그냥 한 곳에만 파는 건가? 그거를? 그게 엄청 큰 않나? 시장 같은 데 있지 않을까? 막 장난 아니던데요. 바퀴벌레 매미 막 나 TV에서 본 적은 있는데 막상 가니까 오히려 그런 걸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았어. 그러면은 이제 각자 가보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아 나 되게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엄청 있었는데. 그럼 티나는? 저요 호주. 호주.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근데 저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뉴질랜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꼭 가고 싶어요. 어, 어떤 게 막 기대되는 게 있나? 일단 자연적인 부분부터. 아. 그쵸, 뭔지 알죠? 근데 뭔가 호주 하면. 캥거루? 캥거루? 맞아요. 페북에 영상을 봤는데 캥거루 두 개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근데 그게 약간 흔한 게 아니래요. 그냥 아 진짜? 네. 캥거루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캥거루가 좀 있는 편이죠. 다행이는? 나는 생각해보니 중국 가고 싶었어. 중국? 응. 기대되는 게 있어. 원맨스 블레이디. 중국에서 그냥 그때 피부과 원장님이 아~ 중국에서 먹힐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고들 와슈 쨘디아잉 다영이가 또 와슈 플레이디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좀 배웠어가지고 발음이 진짜 좋아요. 좋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大家好我是爱有八口人 좋은 것 같아 爸爸 저 좋은 것 같아 홍홍더 뿌리 뿌치 저는 미국
미국 진짜 가고 싶어요. Yeah. 어, 뭔가 친화가 있어서 든든해. 맞아 맞아. 뭐, 어, 뭔가 길 가이드를 다 해줄 것 같고 뭔가 공포약. 어 그럼 지금 맛있는 것도 어. 다 알려줄 수 있고. 어 다행이가 지금 전주 막 소개하는 것처럼 티나 있으면은 뭔가 막 되게 뭐라고지 작은 것들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나? 큰 명물들 말고 막.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가보고 싶은 데 있나요? 저는 홍콩 가보고 싶어요. 홍콩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 막 막 밤거리 누비고 싶고 막 쇼핑하고 싶고 그냥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뭐 아기자기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막 야경 치파오 입어보고 싶어. 아 진짜요? 그거 근데 되게 비싸대. 그쵸 엄청 어. 비싸대요. 그 막 막 진짜 좋은 거는 막 몇백 한다고 하지 않나? 아 진짜요? 어 되게 비싸대. 어 그래 그게 몇백 하는데 길 언니 이제 밑단 또 잘라야 되니까 또 수선비도 들고. 우리 막내 때 숙소에서 보는 거예요. 네, 가빈 언니는 특별히 가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맨날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쿠바. 쿠바 가고 싶어요. 쿠바의 쿠바? 블루스랑 블루스가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재즈바나 이런 데 가서 블루스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감상도 하고 싶고 네, 가보고 싶어요. 어. 진짜. 우리 꼭 진출합시다. 해외 진출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가보고 싶은 곳이 다 멤버들이 막 다양해가지고 한 번씩 다 나가봐야 되지 않나. 해외도 한 번씩 찾아봤으면 좋겠다. 어 맞아. 지금 이번에 왜? 목이 안 되네. 어디 갔어? 잡아. 어? 뭐야? 아니 인진아 잡았어? 아니 아까 내가 잡으려다 놓쳤어. 어 깜짝이야. 잡아줄게. Calm down. 저 대시벨 중앙중학교예요. 전주 어? 중앙중학교. 지금 중앙중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좋은가요? 아닌가? 저기 앞에 학교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게. 나도 중앙중학교는 안 가봤어. 지금 학교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 맞나? 어. 그 학교가 이 학교가 어디? 어디? 거꾸로 해도 중앙중. 아, 엄청 좋아. 엄청 커다란 모기가 뭐지? 모기 물었지? 간지러웠지? 그만 좀 하지? 네, 차를 너무 오래 타서 엉덩이 아파요. 아, 여기 어, 슬롯이 있어. 여기가 중학교예요? 지금? 어, 네. 뭐지? 뭐야? 어? 어 지금 뭐지? 뭐 축제인가? 어 체육대회다. 체육대회. 대박. 지금 아, 애들 행사라는 게 그거구나. 대박. 행사가 있다는 게. 지금 아이들이 반티를 입고 있어요. 귀여워요. 뭐지? 병아리 있어. 병아리 막 그려져 있는 티셔츠. 체육대회 한다. 우와. 타이밍 찍이네. 우와. 어 지금 축구. 어 뭔가 티나가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같이 뛰어야 될 것만 같아. 어. 아, 공연 안 하게 축구만 하고. 뛰어나가서. 어. 아이 뭐야 신났구만. 어 슬러시 어 이사님이네. 와 우와. 근데 약간 오늘 주말 같은 느낌 나잖아요. 주중이 아니라 어 맞아 주말 같아요 느낌이 분위기가. 되게 조용해요 동네가. 여기로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저기가 막혀가지고. 혹시 틴트 있으실 분? 립스틱밖에 없어요. 응? 립스틱밖에 없어요. 립스틱 말고 예은아 바를 거 있어? 여기 와 땡큐. 저희가 예은이 화장품을 항상 빌려요. 맞는 가방이에요. 없는 게 없습니다. 추추추추. 아까 밥을 먹어서 입술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발라줘야겠어. 반짝반짝한 나의 입술 보여주겠어. 다용아 여기 잠깐만. 아 근데 오늘은 약간 여자하고 남자 섞여있죠?
어 여기 남녀공학학교인 것 같아. 아 어제는 남자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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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었어요. 일단은 이곳이 어디죠, 다영 씨? 전주 중앙중학교에 왔습니다. 오! 어제 대전에 이어서 오늘은 전주. 응? 3시에 올라갑니다. 근데 걱정인 게 윙카가 생각보다 앞뒤가 짧아가지고요. 맞아요. 저희가 일렬로 서거나 대각선으로 서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돌아서서 안무가 있는데 바로 벽이 있어서 좀 머리 언니 진짜 어제는 진짜 박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오늘은 좀 더 약간 요령 있게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도 어제 한번 해봤으니까 오늘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일어날까요? 저는 키가 작아서 일어나도 돼요. 와, 와 부럽다. 편하겠죠? 지금 의상을 고쳐 입고 있습니다. 아, 떨어졌다. 입술도 다시 바르고 기다려라. 원래 다가와가 호텔리어 컨셉이라서 앞치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상의 앞치마가 포인트예요. 네. 치마바지 지금 여기서 3시에 공연을 하고 두 번째 공연은 어디서 하죠, 역시? 6시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6시에 저희가 갑니다. 월드컵 경기장으로 놀러 오세요. 네. 저희를 보러 오세요. 만약에 늦잠 드신 분이 계시다면 저녁 8시 반에 전북대 후문으로 오세요.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해도 오실 수 있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와 예쁘게 단장할 거야. 오늘 딱 100명 이상한테만 저희를 알려도 저희는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알리기 위해 게릴라 콘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뭐지 팬카페 수가 많이 늘었었어요. 게릴라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우리도 약간 좋았어요. 열심히 게릴라를 했는데 뭔가 보람이 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팬카페 수가 늘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팬카페 가입해주세요. 출석 체크해주세요. 글 남기시면 저도 남겨드릴게요. 예나 고마워. 외국에서 살아왔어요. 아니 외국에서 산 게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온 지 2년 됐어요. 근데 2년 온 거 취급하면 한국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엄마랑 한국어도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만 영어로 하고 미국에서. 뭐 깜짝이야. 부모님께서 한국분이셔가지고. 아 그리고 또 티나 어머님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엄청 잘해요. 티나가 집에 놀러 가면 자랑해요. 막 찍어서 보내요. 막 월남쌈 이런 것들 집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잘해요. 다음에 우리 엄마 보러 우리 남편들도 맛있는 거 먹고. 뭔가 티나도 나중에 요리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엄마. 네 맞아. 왜 그런 거 담지 않나? 그치? 그쵸, 담죠. 지금 집에서 그런 거는 다행이가 되게 잘해요. 알아요. 엄마처럼 식단도 챙겨주고 고구마도 맨날 아침마다 해가지고 막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막 잘 챙겨줘요. 나? 제가 집에서 딱히 해먹는 게 없는데 식단을 챙겨 먹거든요. 아 몸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굿. 잘해요. 굿! 엄마! 엄마! 오 예! 의상! 오 예! 엄마! 블레이디 팀명이요. 저희는 원래 블랙 레이디였는데 블레스 레이디로 바꿨어요.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서 블레스 레이디로 변경했습니다. 블레스 레이디, 블레이디. 네, 이게 치마가 아니라 앞치마예요. 아, 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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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네, 저희 중앙중 운동장에서 할 것 같아요. 지금 체육대회인가 봐요. 지금 행사 있는 것 같아요. 저 신기하죠? 아, 저희가 또 이게
소리 지를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있는 게 앞치마를 입잖아요. 다가와 다 앞치마를 입고 하는데 우치왈라왈라 때는 이제 싹 벗어주면서 이제 표정부터 변해서 팍 변하거든요. 이제 그걸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치마 싹 벗지. 네, 중화중. 중화중? 중앙중. 중앙중. 저희 블레이드예요. 앞치마 두 분 남았어요. 저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여기 뚫려요. 이거 창문 열어야 될 것 같아. 얼굴 나와야 돼.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어? 자리를 옮겨주세요. 네. 내가 예은이 자리로 갈 수 있게. 다행했니? 어떡해. 머리 조심.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해야지. 아니, 중앙으로 맞춰줘요. 더워요. 전주 너무 더워요. 지금 햇볕이 아주 쨍쨍해요.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 맞아 맞아. 샌드위치 싸가지고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먹어야 돼. 과일이랑 맥주랑. 역시 맥주 사랑 티나. 맥주 굉장히 좋아해. 치맥스. 저희 5인조입니다 멤버 소개 갈까요? Hi, I'm Tina. Yeah, nice to meet you. I'm a member of Lady, you know. Yeah. Okay. Yeah. Okay, bye. 그럼 나는 어떤 버전으로 가야 될까? 섹시 버전? Okay. 나나나나나나나. Hello. Lady Giru. Yo. Come on. 너무 야했나? 다영이는 지금 의상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가비 언니 갈까요? 가비 언니 소개. 상큼하게 귀엽게. 아니, 그래? 반전 매력? 어? 반전 매력으로. 안녕하세요. 블레이디 상큼이 가빈입니다. 와, 레몬인 줄. 와, 레몬인 줄. 17이다, 17. 17.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막내. 막내는 어떤 버전으로 할까? 얘도 반전으로 가자. 저 카리스마? 반전으로? 그래, 엄청. 와우, 어우. 야. 센 언니, 센 언니. 센 언니요? 안녕? 막내 예은이야. 잘 부탁해. 망했어. 호실이 예은이. 안녕하세요. 블레디 막내 예은입니다.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막내 좋아해요. 방해.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의상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영씨가 다영이 소개를 예쁘게. 네, 저는 뭘로 가야 될까요? 다영이도 반전으로 가는 게 어떨까? 반전? 반전 뭐 있을까요? 반전 뭐 있을까? 진짜 나 근데 애교 버전 하면 진짜 콧구멍 걸렁거릴 것 같아. 그래? 그럼 애교 버전 가자. 애교로 가자! 콧구멍.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애교를 막 이렇게 부르는 편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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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영이. 블레이디 다영입니다. 상쿠메. 공격당했어요, 아라드. 너무 민망한 나머지 귀로 엉덩이 때렸어. 찰싹철썩, 철철썩. 지금 예쁘게 입고 곧 공연을 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세게 묶어줄 수 있어? 아, 신발. 잠깐만요. 승리가 조금만 세게 묶어줄 수 있어? 예. 되게 신기하겠다. 시청자들이 차 안에서 막 우리가 이런 과정하는 걸 보고. 맞아. 모르시지 진짜.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네. 대부분 차 안에서 이렇게 준비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의 공연하기 전과 후가 또 있잖아? 비포 애프터가 상당히 달라지지. 일단 저희 차에 들어오면 아마 머리가 물미역이 돼 있을 거예요. 저 춤추다가 자꾸 속눈썹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맞아. 됐어요? 고마워. 아,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 무릎입니다. 지금은 깨끗한데 이따가 공연하고 오면 여기에 왕점들이 꽝꽝 이렇게 잠시만요 새겨서 올 거예요 아마. 무릎 꿇는 안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예은이 거다. 이건 저희 신발입니다. 어 여기 접힌 거 또 있는데? 아 이게 예은이 거다. 크기 봐서 예은아 아, 이거 네 거다. 그거는? 내 거. 나도 접어. 32개 내 거. 아 이거 45 두개 발 사이즈 공개. 제 신발이에요. 신발 예쁘죠? 반짝반짝. 40 펜이요? 앞에 있지 않아요? 네. 작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 길 언니 35. 비밀이 들켜놨어. 다영이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깔창을 아, 넣어야 넣었었구나. 깔창을 넣어야 해요. 40. 슬프다. 슬프다. 또르르. 끝. 다영이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다영이네요. 키 크죠? 네, 한참 크죠. 이거 껴도 커요. 껴도 커요. 장착 아이템 장착. 예은이 깔창 장착. 예은이 깔창 뜨든. 어, 너도 깔창 껴? 네 저 깔창 껴야 돼요. 예은이 너무한 게 예은이가 키가 크거든요. 다행히 보나 작은데 크...